불과 반세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용됐지만 시류에 밀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린 추억의 물건들. 그 추억을 모으는 일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소명이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특별한 즐거움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또 그걸 또 갑자기 또 사갖고 왔어. 사갖고 왔는데 그것이 인생 아니오. 하나하나 사연이 있고 제가 모을 때도 그 사연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이제 바람이라 할까? 강진군 병영면은 남편의 고향. 젊어서 잠깐 동안의 외지 생활을 제외하곤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고향 땅 도룡마을에 세월의 흔적이 깃든 별난 박물관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남편은 물건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고 200여 점 정도가 모이자 일을 냈습니다. 집 창고에 와보랑깨라는 푯말을 하나 걸어놓고 박물관을 열었던 거죠. 초창기엔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전시품이 늘어나고 희귀한 민속품들도 전시되면서 강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됐습니다. 안 쓴다고 버려버린 물건을 집에다 조금 못해놨었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물건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친구들이 와서 여기 뭐래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보고는 뭐 꼭 박물관같이 늘어났다 아니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딱 생각해줘. 여기 넓은 게 이런 건 못해놔도 쓰겠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진짜 맘먹고 못해야겠다 하고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먼 눈에는 먼 밖에 안 보인다는 식으로 다른 쓰레기장이며 어디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갖다 주워다가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라요. 이런 게 거가 우리가 뭐 살아온 흔적 같은 것이 다 이제 남아있고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마다 다 여기에 사연이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애착이 가고 함부로 버릴 수 없고 그런 거죠. 남편이 발품 팔아가며 모은 물건들은 무려 3천여 점. 남편의 별난 취미를 알고 여기저기서 기증한 물건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농기구에서 생활용품까지 쓰임새도 다양하고 작은 소품에서 커다란 물건들까지 크기도 제각각이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흔적이기에 모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전시물입니다. 집 나가버리고 다 집도 옮겨버리고 집이 이제 내려앉아 그런 집 같은 것을 뒤적지부 하고 생겨 일 없이 다니면서 예를 들면 도가지 같은 거 있죠. 독 같은 거 그러면 뭐 오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항아리 같은 거 주워가지고 오면은 그, 뭐, 고물상도 아니고, 저, 뭐, 뭣도 아니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저, 별, 당신 무다요. 무신대 갖다 그러고 생겨 하면서 갖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있잖아. 참, 그, 뭐랄까. 응?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갖다가. 하다보면, 이제, 쓰레기만 어렸어. 다 갖다 냄새난 거 있잖아. 다 갖다 못 해놓으니까는, 이놈의 창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있잖아. 난리가 아니라, 날석이 아니라. 근데, 하다 못 해보니까는 욕심난 것이 또 많아요. 허주머니가 돈이 붙어 있을 데가 없지. 써버려야 이제 좀 개안하지. 애기들이 명절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4, 5년 되네요. 갔다가 명절세라고 그 뭐 좀 돈을 붙여왔더라고요. 돈을 붙여왔는데 마치 그때 제 아는 사람이 그림을 갖다 몇 장 가왔어. 굉장히 욕심이 난 기라. 그래가지고는 두 말 없이 얼마나 갔길래 또 이제 마치 그 준 돈, 애기들이 주는 돈 그거하고 맞아. 그래서는 그걸 딱 사버렸단 말이요. 사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장에 가려면서 그 돈 내놔라고 하니까 있어야지. 그걸 사버리니까 나중에 명절 마음 편하게 못 보냈지. 유빌나기만 합니까? 엄청 아유 말 못해요. 자기가 한다는 것은 기운이 돈 있고 없고 기운이 허고 말고 말릴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둬요.
좀 안 좋은 거 싹 빼서 좀 어찌 헐락 해도 그거는 참 안 되더라고. 자기는 부질 갖다 나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죠. 이해를 내가 지금 이제 하니까 요 이 정도 있지. 이해 못하면 지금도 어림없죠. 부산에서 직장 다니던 시절 소개로 만난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살며 일남 2녀를 키워냈습니다. 돈 모으는 일에는 관심 없는 저 때문에 아내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이들이 한창 크던 시절엔 다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같이 많이 찍었지. 엄청 많이 찍었는데도 내가 성질난 게 싹 도려내버렸다니까. 도려내진 사진을 보면 마음이 살짝 불편하지만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진한테 왼손 뿌리겠네. 엄청 내가 보따리 몇 번 쌌지, 몇 번 쌌. 아무리 그래도 웬만한 사진한테 하프리하고. 이제 요리 부연할 때 내가 사진을 보잖아요. 보면 딱 있으면 엄청 미워. 그럴 때는 그래 그 성질에 나도 막 성질 좀 그래서 가위 갖다가 싹 돌려서 싹 내버리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나왔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절을 지내오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나 모르게 돈 주고 산 기야? 아니야, 기증 받은 게사. 기증. 기증 받았어? 네, 그럼. 하도 돈 주고 산 거에 많아가지고. 군인 일본 사람 군인들이 쓰던 물통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하고 할 때. 여 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 논 두 마디인가 하고 뭐 밭대갱이 몇 개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둘이서 엄청 고생하고 살았어 참말로. 근데 방학 때 되면은 애기들 학교 체험이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엄청 많이 와요. 그거 하니까 아, 애기들 공부하니까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리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고마운 아내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일은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박물관을 열고서도 나의 수집은 계속되고 있죠.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려진 물건을 찾아내 손질하고 때를 벗겨 모아놓으니 어려웠지만 사람 사는 정이 있던 시절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사람들의 추억뿐만 아니라 나의 세월과 추억도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함께 전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손때가 이제 묻은 미싱이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학교 다니고 옛날에 또 뭐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머니한테 돈도 타고 이제 그러던 생각 그런 것이 딱 여러 가지 어머니하고 얽힌 생각 얘기들이 많이 풀어져 나가요 갖다가 이것이 지금 애기 엄마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신혼살림을 이걸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아, 이렇게 그래. 쓰레기통 던져버려도 누가 안 가지고 갈 것이 같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손 때 묻은 이제 물건이란 말이요. 이 테레비를 누가 기증가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머 이 테레비 난 나오면 좋겠네 하면서 갔다 그러고는 갔다 이 안테나 서 있죠. 그걸 딱 연결해 봤어. 아이고 나오네. 그래가지고는 지금 보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요. 가고 얼마나 오진지. 가끔 사람들이 보고 이거 너무 나이스. 이놈 키워주면 겁나 좋아하겠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관람객이 찾아오면 열일제치고 박물관으로 달려가는 남편이 때론 얄밉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의 쓰임을 설명하고 함께 추억을 나눌 때 남편은 가장 행복한 얼굴이 되는데요. 관람객들이 옛 이야기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걸 보면 남편을 말릴 명분도 없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취미가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죠. 과거가 없으면 지금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옛날 것을 보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이 됐다는 것도 알아요. 후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고. 아, 정말 세월이 무상함도 느끼고. 요즘 세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글쎄요. 후세에 얼마만큼 흔적을 남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맞아, 진짜 그랬어. 하면서 그러고 바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재미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소. 그런데 바로 그런 재미를 하는 것이지. 바쁘게 사느라 잊었던 유년의 기억과 청장년 시절의 삶의 흔적들. 남편의 온기를 품은 물건들이 그 소중한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남편의 또 다른 관심은 사투리. 조상들의 삶이 담긴 사투리가 곧 문화이자 역사란 생각에 남편은 사투리 채집을 시작했는데요. 박물관 곳곳에 전시된 사투리에는 전라도 특유의 정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투리를 전시한 공간이기도 하죠. 그 역사를 듣지 않습니까?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같이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 사투리를 오지게 쓰는 기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말,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말, 그런 말들이 이제 귀에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건을 못 했듯이 이 사투리도 모으는 것이 참 괜찮겠다 싶어져요. 갖다가 우리 살아온 흔적이 그 말 속에 갖다 다 이렇게 녹아있고 그러잖아요. 이곳은 우리 부부의 매실 농장입니다. 간만에 남편이 본업인 농사꾼으로 돌아왔네요. 일 안 하면 저녁 안 줄 거라고 제가 으름장을 좀 놨거든요. 우리는 280여 그루의 매화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지치기며 거름주기까지 할 일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매실 농사를 짓게 된 계기도 엉뚱한 남편스럽습니다. 제 고향인 광양에서 흐드러진 매화꽃을 본 남편이 그 꽃의 정취에 반해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죠. 친환경으로 재배하다 보니 열매가 열리면 병충해 방지용 약재도 뿌려야 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농사 일입니다. 풀이 막 이렇게 해서 풀벨란에 거름하제 가지치기 해야지. 가지치기가 또 다 드러내야지. 아우 너무 일이 많아요. 아 내 거 하고 나 내 마음하고 안 맞아. 논인데 나랑 농사 짓으면 놈 하는 식으로 따라하면 될 건데 엉뚱하니 매실나무 심겨가지고 이제 놈 일 안 할 때 있잖아 생 일을 해. 지금 아직 농사 시작도 안 했거든. 근데 이라고 생 일을 함께 약간 미안하고 그러지. 매실 꽃이 피었을 때가 더 좋지라니. 매실 딸 때는 딸 때지만은 매실 꽃이 팍 피어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냥 정말 멋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고 어쩌다 보면 이제 멈춰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고 그런단 말이요. 그럴 때 참말 좋죠. 그래도. 결혼 후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준 아내는 한없이 고맙고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 신혼 시절 논 두 마지기에서 시작해 다섯 마지기로 늘려낸 억척스런 아내 덕분에 나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오늘은 근사한 저녁까지 챙겨줍니다. 마누라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이 밥 얻어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일 안 하면 밥 안 주지. 뺀질뺀질해갖고. 괜찮은 남편이지 한마디로. 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참 알짜배기지 한마디로. 이제 속속해서 그랬지. 그림 자기 좋아라 한 기라 그림 기르고 앉았으면 내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거든. 그림 길 때 그 모습이 제일 좋아. 그럼 살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어. 제 삶은 흔적이라고 보겠죠. 역시 제가 살아온 흔적. 젊어서부터 함께 해온 그림은 삶의 또 다른 활력소. 나는 친숙한 자연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때론 한글 문자를 변형한 추상화 작품을 그려내기도 하고요.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지역 미술인들에게 조언을 얻어가며 스스로 터득한 그림은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집도 발간했고 전시회도 여러 차례 열었죠. 나의 그림을 가장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도와줘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지. 아주 뭐 아무것도 택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참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미술관 있잖아요. 미술관도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아주 시골에 한마디로 작은 문화 공간.
편하게 즐겁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심코 모은 물건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니 나의 지난 20년이 헛되지 않은 이유. 세월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평생의 노력이 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아내와 함께여서 든든한 삶. 우리의 노년은 오늘도 꽃피는 봄날입니다.